임기제 관련해서 후보자가 2008년에 게시한 글이 있습니다. 임기제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고 선진하다. 이에 대해서 지금 소신을 말씀하시기에 적절치 않고 준비도 안 됐다고 했는데, 본의원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은 국무위원입니다. 게다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의도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말씀하셔야죠. 또 하나, 검찰청법에 이 규정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8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공동 발의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임기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대로 존중돼야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제는 지금 제일 큰 이슈가 윤석열 검찰총장 존중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 그겁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제가 그 고려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검찰총장의 임기제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오전에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눈치를 보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발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께도 건의하겠다. 그렇지만 그 이외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저는 아직은 제가 임명된 다음에 다시 생각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 임명이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